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둘러싸고 쓴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죠. 축구협회의 기습적인 홍명보 감독 선임에 감사와 해체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과거 축구협회에서 환상의 호흡을 선보인 두 인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명보 그리고 김판곤 감독. 둘은 2018년 벤투 감독 선임 당시엔 각각 축구협회 전무이사와 선임위원장을 맡았죠.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 부임 전까지 중국 프로팀에서도 경질당하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잖아요. 당시 김판곤 위원장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죠. 월드컵 65경기와 본선 3경기를 보고 미팅에 나와서 효과적인 공격 전개와 역습 방지를 추구하는 것에서 한국 축구 철학과 잘 맞았고. 홍명보 전무는 후방에서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6년이 흐른 뒤 한배를 탔던 그들의 처지는 뒤바뀝니다. 클린스만 경질 이후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자 불쾌감을 드러낸 홍명보 감독. 다시 이렇게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많이 불편했는데 5달 뒤 정작 K리그 1위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 HD 감독 자리엔 김판곤 감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 감독이 선임된 지 4일 만에 김 감독은 말레이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습니다. I'm looking for something because I want to go another challenge. This is my strong point. I establish system. System will not shake on even one player, one or one person to go out. 울산 HD 구단 측은 8월 초까지 신임 감독을 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현재 상태로는 김판곤 감독의 부임이 유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곤 감독의 주가가 굉장히 오래 들어서 올라갔던 것이 말레이시아 대표팀 클린스만호를 3대3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기가 막혔거든요. 우리나라 대표팀의 강약점을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전략 전술을 보여줘가지고 그때 주가가 올라갔고 두 번째로는 파울루 벤투 감독을 선임한 히딩크 감독 이후로 처음으로 성공한 외국인 감독을 데려온 장본 본인이 바로 그 김판곤 감독이었기 때문에 후임 감독에 대한 울산 HD 팬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2022년부터 K리그 1 2연패를 달성한 홍명보 감독만큼 화려한 성과는 없지만 김판곤 감독이 홍콩,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쌓은 경험으로 울산에 가져올 전술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나 이전에 김도훈 감독님 때 울산의 축구는 체급 축구와 같은 형태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사실 울산 팬들이 전술적인 역량에 대한 갈망이 조금 있었거든요. 김판곤 위원장님이 아시안컵 때 보여줬던 말레이시아 대표팀의 그런 역동성 울산 HD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일단 너무 기대가 됐어요.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에 연장선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이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부임이 되셨고 공석인 차에 타이밍이 절묘하게 김판곤 감독님이 말레이시아 감독직에서 이제 사임을 표시하고 위약금도 있었다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 팬으로서는 이렇게까지도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축구 팬들이 두 감독을 싸늘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중심엔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5개월여간 감독 후보 100여 명을 두고 고민해왔다고 밝혔지만 돌고 돌아 홍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기대와 우려를 안고 새 사령탑을 기다린 팬들의 실망감은 컸습니다. 축구 팬들 대부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무기력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을 하는데 예전에 해왔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완전 무시하고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문체부는 감독 선임 등 축협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 측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죠. 일부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체육계 비리조사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에도 감독 선임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돼 축구협회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축구계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축구협회는 추락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홍명보와 김판곤 감독, 이 둘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